미디어 만들기 국내 최초 온라인 토론회 두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토론회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요. 미디어 제작 윤리입니다. 제작자 입장에서 본. 자, 앞서 토론한 표절, 그리고 앞으로 다룰 가짜뉴스, 이와 함께 폭력성, 선정성 모두 윤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요. 표현의 자유와도 직결되는 문제라 아주 뜨거운 토론이 예상됩니다. 오늘 학생 세 분이 토론자로 참여하셨는데요. 우리 학생 여러분,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마워요. 자, 우리 학생들 각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김동하 학생. 저는 청진국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동하입니다. 저는 미래의 제작자가 되고 싶은 학생으로서 또 그리고 현재 미디어 경청을 통해 많은 다양한 영상들을 제작해본 제작자로서 제작 관련된 윤리에 대해 많은 사람들과 토론해보고 저도 또한 배우고 싶어서 이 토론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자, 소개 감사드리고요. 어떤 영상 만들고 싶어요? 제작자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일단 아직 정확하게 정하지 않고 제작하고 싶은 게 사실 많은데요. 영화도 다양한 영화도 제작하여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영화와 또 감동적인 영화를 만들고 싶고요. 또한 다양한 방송을 통해서 아직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또 해결해야 될 문제, 그리고 재미있는 방송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는 제작자가 되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재미와 감동.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신 거 보니까 나중에 분명히 재미와 감동이 있는 영상을 만들리라 생각됩니다. 자, 다른 학생. 네, 안태현 학생.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고양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1학년 안태현이라고 하고요. 저는 사회 전체적으로 좋은 미디어가 많이 나오기 위해서는 제작자, 다시 말해서 정보의 생산자들끼리 자신의 미디어 이야기를 교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부터 의견을 나눠보기 위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현지 학생. 아, 안녕하세요. 덕이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서현지라고 합니다. 이 토론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그냥 크게 거창한 이유는 없는데 그냥 다 비슷한 나이대의 청소년들이 다 제작자니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미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고 혹시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그걸 조금 더 고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학생들 오늘 참여한 계기 또 또박또박 이렇게 발표 자기소개하는 거 보니까요. 오늘 토론이 굉장히 좋은 토론이 이루어질 거라 이런 기대가 좀 됩니다. 네, 박사님 보기 어떻습니까? 학생들 지금 참여한 계기가? 학생들이 전부 이제 미디어 제작자이자 정보 생산자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네. 인상적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 본격적인 토론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미디어 경청에서 미디어 경청 다 활동 경험이 있는 거죠? 어떤 영상 또는 어떤 컨텐츠를 만들었는지 그거부터 소개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그동안 무슨 제작물을 만들어 보셨나요? 자, 누가 먼저 해볼래요? 저는 항상 소비자 입장에서 미디어를 접하다가 처음으로 제작자가 되어 보니 저의 영상물로 인해서 혹시 누가 피해를 보거나 저의 영상물이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아니면 거짓된 정보를 담지 않나 많이 공부를 사전에 했고 또 사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영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사건을 잊지 않고 편견 없는 인식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을 제작했습니다. 아, 학생이 세월호 관련 영상을 만들었다니까 와, 참 그 자체로 좀 저는 좀 감격스러운데요. 저도 세월호 어쨌든 참사 문제를 굉장히 많이 취재를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참 마음도 아프고 저도 정신적으로 좀 고통에 좀 시달리기도 했어요. 그때 기억이 자꾸 떠올라서 그 배 뒤집히고 뭐 이런 상황이 혹시 학생 그런 경험 있어요? 아직 저에게 그런 경험은 없지만 제가 세월호 사건에 관련된 영상을 제작하면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세월호 사건을 잊어가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도 있는데 사람들이 점점 잊고 있다는 거를 현실적으로 제가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웠고 그렇지만 미디어 경청에서 매년 이런 기회를 주시면서 세월호에 관련된 영상을 공모로 낼 수 있게 해주셔서 점점 학생들이 세월호에 대해 잊지 않고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자, 학생이 만든 영상 분명히 좋은 미디어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너무 훅 들어갔죠? 어떤 게 좋은 영상인 것 같아요? 무슨 뜻만 담고 있으면 좋은 영상일까요? 아니면 재미도 같이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선정적이지만 않으면 좋은 영상일까요? 어떤 게 과연 좋은 영상일까요? 저는 재미도 물론 있고, 하지만 진실, 거짓되지 않은 미디어들이 가장 좋은 미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자, 박사님. 지금 이 네. 학생이 거짓되지 않은 네. 영상이면 미디어면 좋은 미디어다. 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시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떻습니까? 그 김동아 학생이 말씀해주신 거짓되지 않은 영상, 그 제작자로서 좀 진정성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반영한 말인 것 같고요. 네. 다른 학생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혹시 다른 학생들도 의견이 있을까요? 어떤 영상이 좋은 영상이고, 어떤 미디어가 좋은 미디어다? 김동학 학생이 거짓되지 않은 영상이 미디어가 좋은 미디어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덧붙이거나 뭐 그런 의견 있으면 한번 얘기해 줄래요? 일단 미디어는 우선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 정보가 진실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러나 이 미디어를 전달하고 그것을 그 정보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시청자이기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 제일 먼저 생각을 하는 미디어가 좋은 미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자, 그러면 안태현 학생도 영상을 만들어 봤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영상 만들어 봤어요? 저는 미디어 경청에서 청소년 영상 제작팀에 소속이 돼서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영화나 예능 영상을 주로 만들면서 사회적으로 뭔가 도움이 되거나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수 있는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입장에서 좋은 미디어란 과연 뭘까요? 지금은 물론 제작자 입장에서 좋은 미디어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물론 진실성 분명히 있어야겠지만, 재미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시청자 입장에서는 사실 자신에게 필요하거나 재미있는 정보를 주는 미디어가 좋은 미디어라고 생각을 할것 같고요. 그리고 네네. 개인마다 좋은 미디어의 판단의 기준이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작자 네네. 역시도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가장 보편적인 입장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재미와 진실성이 조금 부딪힐 수도 있어요. 재미를 위해서 진실을 좀 증폭할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부딪히는 지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럴 경우 안태현 학생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재미 쪽이에요? 아니면 진실 쪽이에요? 저는 둘 중에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좋은 제작자라는 것은 그두 가지를 잘 조절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제작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절할 수 있는 게. 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박사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네. 되겠는데요. 그 말씀해주신 대로 재미를 추구하다 보면은 진실이나 진정성 같은 부분을 조금 약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죠. 오기도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균형을 잘 맞추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제가 시청자 입장에서 영상을 시청할 때도 그런 부분을 좀잘 생각하면서 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다른 학생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안태현 학생. 어쨌든 적절히 재미와 진실을 잘 조절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 여러분. 두 학생분들에게 질문하실 때 재미와 그러니까 자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디어를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 자극적인 부분이 일정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디어를 제작할 때 제목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는 편인데 그 제목을 보고 사람들이 들어오지 말지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목이 길고 재미가 없으면 들어오지 않고 조금 더 짧고 효과적이면은 그 글에 이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더 짧고 효과적인 제목을 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모든 미디어에는 그 자극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뉴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광고와 홍보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예능 같은 경우에는 그쪽이 예능과 광고에 대해서는 그쪽이 조금 더 증폭되고 더 줄어든 그 정도밖에 차이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디어의 종류나 목적에 따라서 그 정확성이나 자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는 조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 굉장히 고민합니다. 제목을 뽑을 때, 기사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 제 기사를 누군가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에 사실 자극적으로 좀 뽑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죠. 아, 이래야 전달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읽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생각한 게, 아, 이거 너무 본문과 동떨어진 자극적이기만 한게 아닌가.
이런 마음에 들어서 좀 뜨끔한 경우도 있는데요. 박사님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있죠. 그러니까 제목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독자층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있긴 있는데 제가 서현지 학생이 말씀해 주셔서 학생들한테 다시 약간 궁금했던 점이 네. 뭐 유튜브나 그런 1인 미디어가 많이 올라와 있는 플랫폼에 보면은 제목 뽑는 법이나 썸네일을 결정하는 방식이 좀 선정적이어서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그 플랫폼을 많이 보고 거기 영상을 올리기도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떠세요? 그래요. 저도 궁금합니다. 학생 여러분.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손 한번 들어줄래요? 네. 김동화 학생. 요즘 흔히들 요즘 시대를 미디어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불리는 만큼 우리는 1인 미디어의 발전으로 너무 쉽게 미디어를 제작하고 또 소비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저도 최근에 당한 거기도 한데 제가 구독하고 있던 유튜버가 유기묘를 구조해서 돌보는 콘텐츠로 단숨에 50만 명 정도의 구독자를 얻었다가 모든 게 거짓말인 게 밝혀지면서 고소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처럼 1인 미디어가 트렌드 되면서 돈을 벌기 위해 거짓을 방송하고 내용을 너무 과도하게 과장하는 제작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방송에서 너무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다던가 성정적인 방송을 제작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17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국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인터넷 방송이 선정적이다, 자극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59%로 나타났고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원회에 들어온 방송심의 위반권 중에 47.6%가 성매매 및 음란 위반권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즉 불특정 다수에게 부적절한 미디어가 너무 만연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건데요. 1인 미디어를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을 제작하는 사람들은 이제 1인 유튜버나 1인 미디어가 정말 많이 각광받는 이유는 어디서든 누구나 제작자가 되고 다양한 영상들을 무료로 소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단점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누구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은 미디어의 힘이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미디어의 힘, 그 권력이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면 이것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인 크리에이터들의 자격을 모두에게 주어서는 안 되고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선발한 후에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될 영상들 또한 심사를 통해 선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동 학생 굉장히 민감한 주제. 아주 답변 잘해주셨습니다. 자,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부적절한 내용은 미디어에 오르면 사실은 좀 오르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언론을 국가에서 감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 인권이 침해되는 것은 물론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된 적이 있었거든요. 자,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다른 학생도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김송아 학생부터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답변 가능하죠? 네. 물론 제작자의 권리에 침해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언론의 자유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즉 공공의 이익을 쫓다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도 생각합니다.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자유 중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우리가 될 수도 없는 법이고 또 때로는 표현의 자유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이 너무 심하게 노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김동학 선생님 꼭 준비를 해온 것처럼 답변을 아주 잘해주셨는데요. 자, 다른 학생들도 뭔가 준비를 해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손 한번 들어줄래요?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한번 얘기해 줄래요? 자, 안태현 학생. 네. 우선 텔레비전에 나오는 방송 매체는 혹시 그 방송에 문제가 있더라도 다음 방송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받았다는 경고 문구가 뜨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에 비해서 1인 미디어는 아예 제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다가 꼭 영상을 보지 않더라도 제목이나 썸네일만으로도 잘못된 정보가 유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유튜브 영상과 같은 1인 미디어에 대한 제재가 좀 더 올라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만을 그걸 이유로 둔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여러 사람들이 그건 역시 권리를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1인 미디어 시대가 돼서 그 피해가 너무 크니까 표현의 자유를 약간은 제한을 하더라도 제재를 가는 게 맞다. 자, 이런 의견이거든요. 혹시 서현지 학생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 있어요? 1인 미디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1인 미디어를 제작할 때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갖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미디어에, 이 미디어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추후에 무언가가 일어날지를 본인들이 조금 더 고려하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미디어를 만든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학생들 의견이 좀 다양한데요. 이제 네네. 박사님 의견 이것도 안 들을 수가 없는 문제인데요. 굉장히 네. 민감하기 때문에. 자, 네네. 표현의 자유, 언론 네. 자유와도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이거 네네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표현의 자유도 사실은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격을 침해받지 않을 자유도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항상 상충하는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좀 허락한다면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네. 제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인정하다 보면, 아까 맨 처음에 김동아 학생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내가 영상을 만들 때그 영상으로 인해 피해받는 사람이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드는 제작자도 있지만, 그냥 재미나 시청자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 없이 만드는 제작자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있습니다. 요즘에 막 영드미드 이런 거 많이 보는데, 네. 거기서 동양인을 되게 희화하는 장면을 보면, 그 시트콤 자체는 재밌었지만 그 장면에서 전 되게 불편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저희 같은 동양인을 고려하지 않은 제작물이잖아요. 그래서 제작자의 입장에선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제작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너희가 만든 제작물에 내가 불편함을 느꼈어. 너희는 표현의 자유를 썼겠지만 나는 인격을 침해당한 것 같아. 라는 항의를 누군가가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것 같은지,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런 부분도 되게 저는 궁금하거든요. 아, 이거 참 민감한 주제인데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 네. 있습니다. 연쇄살인범에 대한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연구자료나 이런 걸다 토대로 해서 썼는데, 일단 유전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발현되려면 환경이 필요하답니다. 아주 나쁜 환경. 그래서 연쇄살인범, 사이코패스들이 아주 잘 나오는 환경은 대체로 이제 편부모순화라든가 환경이 좀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보편적이지 않은 이런 데서 좀 나온다는 걸 제가 기사로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좀 항의를 받았습니다. 나는 편부모 아래서 자랐는데 멀쩡하다. 당신 논리에 따르면은 다 그런 것 같다. 편화하는 것 같다. 이런 항의를 받고서 저도 좀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했습니다. 이건 논문 자료일 뿐이고, 보편적인 기준이 그런 것일 뿐이지, 누구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아직도 제 머릿속에 논란은 끝나지 않았거든요. 자, 우리 학생들도 요 비슷한 경험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자, 김동화 학생. 사실 저는 그런 경험이 아직 없는데, 만약에 미래에 제가 제작자가 되었는데 그런 항의를 받게 된다면 먼저 진심 어린 사과와 당장 방송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미디어 제작 윤리라는 게 1인 크리에이터들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제가 실제로 당한 것 중에도 예능 방송에서 서로를 비난하는 개그를 볼 때나, 뉴스에서 거짓된 뉴스가 보도될 때, 또는 조작된 여론이 나올 때나, 드라마 방송에서 과한 광고를 볼 때, 또는 폭력적인 영상들이 필터링 없이 방송에서 나올 때 제작 윤리가 많이 지켜지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사실 미디어가 광파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미디어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조심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미디어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이 누명을 쓸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의 사고를 좌지우지할 수 있고, 마녀상을 당할 수도 있고, 어린 시청자들이 모방할 수도 있고,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 다른 학생도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안태현 학생 뭔가 막 적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말씀해 주세요. 일단 이러한 4분입니다. 문제들은 모두 제작자와 시청자의 입장을 나눠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시청자들은 비난이 아니라 어떤 매체에 대해서 비난이 아닌 비판적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비판적 의식은 비난이랑 완전 다르게 이것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자신의 객관적인 태도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항상 제작 윤리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미디어가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를 항상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을 시청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받는 사람이 있을지 생각을 해야 한다고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판적 견해가 필요하고, 제작자 입장에서는 항상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게 저한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아주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우리 서현지 학생 뭔가 막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표정이. 준비됐죠? 아, 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갖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혹시 내가 제작한 미디어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받았다 하면은 그 부분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효과로 인해 어떤 부분에서 상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일단 알아내는 게 중요하고, 그 부분에 혹시 또 다른 실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앞으로 조금 더 그렇게 해서 더 보완을 해 나가면서 저 좋은 미디어를 제작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이 토론을 이끌어 가다 보니까 계속 뭔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끝도 없이. 그렇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그럴 수는 없고요.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질문만 한번 딱 던져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인생을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2차 대전이 배경이에요. 2차 대전이 아마 이태리쯤이었을 거예요. 거기에 어떤 상점에 개와 유태인은 출입 금지. 아마 그때 이제 민족주의가 굉장히 심화된 것을 비꼬기 위해서 그런 문구를 집어넣었을 거예요. 장면을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근데 이런 장면들조차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소비자들은 유태인을 폄하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사실은 그 아마 감독 의도는 그 당시에 민족 차별, 특히 유태인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심했나. 이거를 지적하기 위해서 그랬으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제작자 입장에서는 지적하기 위해서 표현했을 뿐인데 이거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소비자가 가슴에 상처를 입었거나 항의를 한다.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게 어렵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네. 전 제작을 해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아마 제작자 입장에서 생각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요.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래요. 미안해요. 학생들한테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해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해본 거예요. 자, 누가 먼저 답변할래요? 이거 답은 없습니다. 저도 답이 없어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럴 경우에. 자, 안태현 학생. 아직 생각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시를 볼때그 시인들이 반영론적 관점을 써서 당대 시대의 현실을 시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영화에서도 개와 유태인 출입 금지라는 문구가 있는 것은 그때 2차 대전의 배경이라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의 시대 현실을 영화에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시청자들은 좋은 미디어에 대한 판별 기준이 아주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관적 의견을 말하기보다는 같이 영화를 본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공유하면서 가장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의견을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비판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아까 서현지 학생 손 들려고 하다 내렸죠? 예, 선수를 놓쳤습니다. 자, 서현지 안태현 학생. 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전부 다 동의를 하는데, 그 전에 미디어 제작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사전에 고려를 해서 상영하기 전에 미리 안내 문구를 표시해 둔다거나 그런 식으로 먼저 사전에 방지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사전에 문구를 넣어주는 게 좋겠다.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자,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자, 혹시 김동화 학생 의견 있어요? 일단 제작자가 자신의 의도를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알려주고 또 소비자의 입장에 생각을 못한 제작자의 잘못도 있기 때문에 제작자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방방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민감한 문제 우리 김 박사님 의견을 또 듣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네. 이게 제작 윤리, 네. 도덕적인 잣대와 표현의 자유, 네. 또 재미가 있어야 전달력이 있거든요. 네네, 전달력이 없는 지식은 정말 무의미해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네네. 이게 적절한 조절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네, 전문가 네. 입장에서 어떤 네. 게 그러면 좋은 미디어일까? 네. 어떻습니까? 좋은 미디어라는 것은 그 제작하는 사람이 의도했던 바가 효율적으로 잘 전달되는, 의도했던 대상에게 의도했던 내용이 잘 전달되는 게 좋은 미디어일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으면 더 좋겠지만요. 일단은 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전달이 됐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그렇죠. 않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말해준 것처럼 상처받는 사람이 없도록 잘 조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저는 학생들 의견에서 조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게 제작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문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제작자가 제작 윤리를 지키고 잘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비판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실제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좋은 미디어는 생산자와 받아들이는 사람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서로 생각을 상관의 노력이 필요하다. 네네, 지금 학생들의 의견을 통해서 조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자, 학생들 좋은 미디어, 제작자 입장에서는 좋은 미디어 혹시 준비해온 내용 다 얘기했나요? 나는 좀 더 얘기할 게 남아있다. 아까 어떤 학생이 낚시성 제목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만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 관계상 조금 제가 질문을 곧바로 던지지 못했는데 지금 낚시성 제목에 대해서 한 가지 정도는 더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거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낚시성 제목. 그러니까 제목이 좋아야 또 읽어보거든요. 그치? 어느 정도 자극적이어야. 이거 조절하는 게 저도 늘 고민스러워요. 굉장히 좋은 기사를 써놨는데 제목이 너무 지루해가지고 읽지 않으면 그 또한 좀 곤란한 거거든요. 야, 이럴 때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뽑아가지고, 네, 안태현 학생. 일단 저희가 뉴스를 볼 때, 예를 들어서 포털 사이트 메인에 뜬 뉴스를 볼 때 꼭 모든 기사를 다 들어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헤드라인만 보고서 그 내용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 꼭 기사를 보지 않더라도 제목과 사진만으로도 잘못된 정보가 유통될 가능성도 매우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단 제목에서는 가장 진실성 있는 제목을 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목에서 진실성 있는 정보를 담는다고 해도 내용에서 사실 잘못된 정보를 담는다면 그건 역시 잘못된 정보가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제목에서 진실성 있고 효율적인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용에서 역시 그 기사를 클릭해서 본 사람들에게 누가되지 않도록 좋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사실과 진실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자, 다른 학생 의견 있으시죠? 네, 세윤지 학생. 그 기사 제목을 쓸 때 그 자극적인 부분이라는 것이 조금 더 길고 주절주절한 느낌이 드는 제목이 아니라 짧고 간결한 제목을 선호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 그 제목을 선정할 때 기사의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닌 그 기사를 조금 더 간략하고 효과적으로 한 문장을 압축할 수 있는 문장을 선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극적인 부분이라는 것이 그 효과적인 거랑 어느 정도는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기에 낚시성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간결하고 효과적인 문장을 선호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읽어보게 하는 제목 뽑기도 중요하지만 굳이 자극적으로 뽑기보다는 간결하고 짧은 문장으로 독자들한테 선택받는 게 참 효과적이다. 이런 의견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우리 김동화 학생 지금 슬며시 웃었는데요. 뭔가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일단 기사뿐만 아니라 미디어에서도 제목을 선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쉽게 너무 과장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들어있는 제목을 접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빠르게 전파되다 보니까 과장된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조절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요 토론, 네. 박사님 의견, 이제 낚시성 제목, 네네네. 자극적인 제목, 여기에 대한 토론이거든요. 네. 네. 한번 의견을 들으면서 토론을 한번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그 지금 학생들이 말씀해주신 자극적인 제목보다는 효율적인 제목, 내용을 바로 전달하는 제목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던 부분이 기억에 남고, 저도 글을 쓸때 그렇게 제목을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낚시성 기사를 많이 클릭할 것이다라고 저희는 그냥 인식을 했었는데, 실은 정보를 잘 전달해주는 제목이라면 더 클릭을 많이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사님의 의견, 학생들의 의견 거의 다 일치를 본것 같아요. 좋은 미디어에 대해서. 역시 보는 눈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먼저 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박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학생들 의견이 사실은 귀에 솔깃하게 더 들어오는 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참 많은 거를 배운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특히 아까 박사님이 얘기하신 낚시성 제목보다는 간결하고 효율적인 제목으로 독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섬세한 작업이 우선 저한테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참여한 세 명의 학생, 분명히 나중에 언론인이 되든 아니면 영화를 만들든 크리에이터가 된다면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그런 창작물을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학생 여러분, 토론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사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손 한번 흔들면서 헤어질까요? 자,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